어머 5개월이래 5개월 너 거짓말 이름이 뭐야? 곰 곰폼? 곰이 아 곰? 곰! 곰! 오늘 우리 별아랑이 좋아할 수도 있고 조금은 싫어할 수도 있고 그치만 좋아해 줄 거라 믿는 저의 세 번째 성공 계획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내가 얘기하면서도 웃기네? 하, 이러다 정규 앨범 다 싱글 형태로 나오는 거 아닌가? 저야 좋아요. 저희 별아랑은 좋아하겠죠. 어떻게 한 앨범에 비디오가 5개, 6개씩 나와. 그러지 않아요? 저도 앞으로 가수 생활하면서 이렇게 비디오가 많은 앨범은 두 번 다시 없지 않을까요? 제가 엊그저께도 뮤비 찍었거든요. 이번 연도가 가장 뮤비를 많이 찍는 연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는 뮤비라고 해서 이런 친구들을 먹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먹습니다. 전기 땐 또 굶겠지? 뭐야? 왜 나 지금 왔지? 뭐야? 그니까 뭔지를 몰랐어. 저야 좋아요. 있어요? 아니, 오늘 어떤 멋스러움을 입어? 아 오늘 어떤 멋스러움? 아, 어제 언니한테 피팅하다가 등이 다 파였대. 내가 멋스럽네 이랬거든. 언니가 난 이분도 갑자기 팔 아니지. 우리 엄마가 항상 어? 멋스럽게 입었네? 맨날 이러거든. 내가 멋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멋스럽네 이랬는데 언니라고 할 뻔. 약간 요즘 친구들 보면은 멋스럽단 얘기를 처음 들어요 정말. 뭐 보통 뭐라 그래 그럼 멋있다? 약간 뭐 본세난다 본세난다? 약간 이런 약간 깐지난다 아, 이런 느낌? 아, 약간 느낌 있다 이런 느낌? 아 느낌 있다를 많이 쓰겠다. 느낌 있다를 많이 쓰겠다. 너 느낌 있다. 간지난다 아니야? 어머 우와 우와 넌 누구니? 야 5개월이래 5개월 애기야? 너 거짓말 5개월이야? 착해요 착해요 너무 귀엽죠? 친구들이 많아. 뭐예요? 이름 모르겠어요. 이름이 뭐야? 곰 곰폼? 곰이야 아 곰? 곰! 뭐야 아이고 좋아 간식 있니? 오 이빨 진짜 해 네, 멋스러워. 구미가 달기만 오. 첫 테이크에 없었던 아 이렇게 주먹을 첫 번째 두 번째부터 쥐어야 되는 거 알지? 안돼 5개월이라서 안 듣는 거 안돼 환민 안돼보다 이름 바로 앉아 바로 앉아 민망해서 누가 봐도 민망해서 안 든 거 이러고 앉아 그리고 민망 한 번 더 민망하자 손 하지 말 하지 말라고 이거 키에다 하나로 할까? 가장 어떻게 나올지 몸에 기대되는 뮤비가 되지 않을까.
X 부제, 부제를 꼭 들어주셔야 돼요. 걸어온 길에 꽃밭다리 없었죠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X라는 곡은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아 힘들게 그래도 했다 라는 순간들이 누구나 오잖아요. 아 그래도 뿌듯하다 라는 순간들이 누구나 오잖아요. 그런 감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약간 힘들었을 때 시절과 지금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곡이기도 하면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예전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과 지금의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에 대한 곡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이게 원래 제목이 X marks the spot이라는 곡이거든요. X라는 뜻이 뭐 남자친구의 X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여자친구의 X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전의 이야기들, 전의 순간들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되는 걸 수도 있고, You should have loved me at my worst. Now you just watch me on your TV screen이라는 나레이션이 나와요. 뭔가 이제 약간 통쾌한 구간이지. 내가 별로였을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도 나를 사랑해줬어야지. 넌 이제 그냥 나를 TV로만 봐. 라는 메시지인데, 그래서 모든 분들이 더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통쾌한 곡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 되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 의미로. 근데 저 가야 돼. 말씀이시긴 하지만 부정팀한 와이프님께서 저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 작사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응원 많이 해주셨다고. 저의 오디션 프로그램 저희 보셨었나봐요. 인턴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TV 스크린이라는 말이 있고, 뭔가 걸어온 길에 꽃밭다리 없었죠라는 말이 있나 싶었어요. 문제가 안 먹고 좀만 더 뒤로 가. 네. 마커시야. 더.
정도도 넣으세요? 아니요, 그 정도는 좋고. 이거 잘 숙여. 몇 번이? 그래요. 빨리. 어떠세요? 빨리. 가려졌죠? 제가 좋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엑스 데뷔가 끝났는데요. 사실 제가 기존에 찍었던 어떤 무비보다도 되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후반 작업이 거의 다인 만큼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이렇게 다 크롬으로만 찍는 뮤비를 처음이자 혹시나 또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값진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니까요. 많은 의미가 숨어있는 뮤비가 왠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뮤비랑 노래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